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연구원입니다. 이선혜입니다. 이선혜 선생님은 오실 때마다 기대돼요. 이게 왜? 그 저는 뭐 이렇게 채소도 좋고 고기도 좋고 이런데 항상 씹을 거 있는 거가 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뭐죠 그 홍합으로 해갖고 해서 그 앞에는 소고기로 가지고 해오셨고 오늘은 장어를 가지고 보일제를 만들어 오셨어요. 보일제인데 체질이 네 우리 둘째 아이 네 둘째 아이 금체질입니다. 아 금체질이니까 네. 금체질인데 그 이건 금체질이면은 그냥 간장구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고추장구이 맛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고추장 발린 걸 좀 좋아라 해서 예, 이렇게 예. 하면 좀 더 잘 아, 잘 먹이기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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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장어가 조금 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온성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병성이다 그렇게 하는데 장어가 신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에다가 이건 누구나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고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뭐 만드는 방법이 소스가 또 항상 특별하죠. 예예 예, 예. 장어는 살짝 말린 거. 예, 살짝 말린 거를 구입을 했고요. 예예.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들어간 재료는 유인균 발효 포도주. 아 포도주.에다가 한번 목욕시켜가지고. 아 장어를. 네 한번. 네. 아 예. 그렇게 해서 촉을 구이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 양념을 했는데. 예. 고추장도 유인균 청국장 발효가 들어간 고추장.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양념에 단맛을 내는 거는 파인애플 발효 소스. 예. 그리고 사과. 예. 발효 소스. 그리고 예. 좀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다시마. 예, 생다시마 발효에 예, 예. 그렇게 넣고 우와, 예. 예, 맛있겠죠 생각만 예예예 예, 예. 뭐 소스만 해도 잔뜩 예. 예, 들어가 그 사실 세 가지 그 소스만 있어도 예. 웬만한 양념은 다 이렇게 맛은 그쵸, 다 예. 내겠더라고요. 예, 파인애플 소스 들어가면 소화도 더 잘 되니까 예, 잘 그것도 되고, 있고요. 예, 예 거기에다가 잘 예.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초벌구이 한 다음에 그 양념을 발라서 예. 이제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조금 채소 깔고 예예 예. 아 초불 구이만 했고 그냥 양념 바르고 양념은 지금 살아 있는 거네요. 불이 안 갔고 아 불에 갔습니다. 양념 넣고 살짝 네, 살짝, 살짝 올리고 네, 근데도 불이 가도 영 애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촉촉하게 그대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념에도 그러니까 살짝 구워 양념 많으면 조금 더 올려도 그죠 예, 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자꾸 뭐 한 개를 먹어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생각. 밥은 이렇게 예, 예, 어떻게? 밥은 우리 애가 또 금체질이라서 예, 예. 이제 조금 시원한 성질이 있는 좁쌀 예, 예, 좁쌀에다가 예. 렌틸콩은 또 이제 씹는 식감이 있고 예, 예. 좋아서 있고 또 예, 예. 밤은 또 식감 예, 예. 밤은 좀 형이 그러니까 온성이 온성인데 예예예 예, 예. 밤 넣고 예. 예, 그 이거는 집에서 하긴 쉽다 그죠 예, 그냥 율무도 예. 조금 같이 야 율무 아 율무 있네요 예, 율무 율무에다가 율무 반밥 밤 반밥이죠 반밥에다가 예. 또 저도 넣고요 예. 렌틸콩도 들어가고요 예, 예.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아, 예. 밥 먹을 우리 저희 어머니도 밥을 까서 넣으셔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밥만 열어 살 볼가갖고 밥맛 보기도 하고 이렇게 예. 하는데. 밥하고 이렇게 고구마도 밥을 보살하게 네. 가지고 그리고 밥물에 둥글레 아. 좀 우려서 넣고요 아 숭늉 냄새 나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마 몇 조각하고 유인균 좀 넣고 우려 넣어가지고 둥글레 물 날았다가 우려놨다가 네. 색깔이 다를 텐데 근데 오늘은 조금 그 밥 우릴 때 그냥 네. 둥글레를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밥할 때 그냥 조금 우려놔도록 아 그랬어요? 네. 네. 둥글레 같은 걸 넣어가지고 둥글레 끓이지 않고요 둥글레가 딱딱하잖아요 네. 딱딱한데 네. 그 둥글레 다 먹어도 되거든요 아, 예. 밥할 때 예. 불려요 아 예. 아, 이거 힌트인데 둥글레 확 불려요 이게 좀 이제 좀 딱 불리면 물이 말 오래 나누면 물이 싹 스며들어가지고 예. 그게 좀 연해지거든요 예. 된다면은 예. 이게 연해져가 물을 그러니까 하루 만에 물을 그렇게 안 돼요 한참 그러면 딱딱한 게 좀 풀리면은요 예. 조금 깨가지고 믹스기에 확 갈아가지고요 예.
밥물할 때 그거 넣어가지고 같이 밥을 해버리면 둥글레, 그러니까 옥죽이라고 그래요. 그거 영양소를 그냥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강 선생님 곁에서 진짜 많이 팁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예. 진짜 구수한 이 밥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둥글레, 되게 둥글레 그 건더기는 버려요. 뭐 물 끓여 먹고 예, 버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 버리는 게 저는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된다면 물 빼가지고 네. 밥 하시고 네. 그걸 계속 불려놨다가 그 진액들은 안에 딱 숨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물을 계속 먹어 나중에 이게 물컹물컹해서 조금 이렇게 물러지면은요 깨요. 깨가지고 확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도 되고요. 네. 그걸로 또 다음에 된다면 식초 만드셔도 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밥이 구수하고 네. 밤이 들어가서 달콤하고 맛있어요. 제가 진짜 먹어보고 싶은 거는 자, 요거 장어입니다. 맛있겠죠? 죄송합니다. 자, 장어 아주 다양한 소스가 들어간 장어. 비린내가 안 나요. 네. 고소해요. 부드럽죠. 맛있다. 사실은 저 장어 식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 안 좋아하냐면 뷔페를 갔는데 장어를 구워가지고 나는데 식지는 안 했었어요. 근데 한번 딱 받치는데 장어의 비린내가 난 뒤로부터는 제가 장어를 별로 안 먹는데 구웠을 때 이렇게 막 구웠을 때 그거는 비린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겁을 내는 편인데 식은 거에 대한 비린내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어 특유의 비린내 이런 걸 좀 실은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어우 신기해요. 안 나고 매콤하면서도 좀 달콤한 맛과 장어의 구수한 맛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뼈를 그냥 안 발라고 그냥 먹었는데 장어뼈는 이렇게 한 줄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싹 빼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소스 한 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그거 축축한 거는 좀 굽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약간 꼬들하게 말린 걸 갖다가 그 포도주에다가 목욕 한번 시키고 팍 빠뜨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만드는 거 고춧가루에다가 파인애플 고춧가루 고추장 유인균 청국장 가루를 가지고 고추장을 저희들 만드는 고추장에다가 유인균 고추장 또 고춧가루 조금 넣고요. 고춧가루 좀 넣고 파인애플 소스 그리고 사과 소스 다시마 사과 소스 다시마 그다음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예예. 참 간장도 하나 빠뜨렸네. 간장 좀 넣었는데요. 예. 우리 그 지금 곰치 장아찌 했던 간장 있었습니다. 장아찌 간장 이러면 또 하나도 버릴. 네 맞습니다. 혹시나 장아찌 간장이 싱겁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 간장 조금 진간 그거 유인균으로 간장 좀 짜게 만드는 거 직간장 딱 넣어가지고 나누면은 되거든요. 싱겁다 싶으면 그냥 마시세요. 물 조금 타가지고 그러면 그게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거에다가 새콤하잖아요. 그래서 장아찌는 하나도 버리지 말고 옛날에는 그 장아찌 건더기만 건져있고 국물은 버리고 이런 그거 우를 범했는데 지금은 장아찌 하나도 버리지 말고 뭐 소스 할 때 막 해먹고. 근데 장아찌를 가지고 먹는데 바로 리필은 괜찮은데요. 장아찌를 가지고 그거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샐러리 장아찌를 만들었다 하면 샐러리만 그 장아찌를 만들 때 같이 이렇게 해가 드시면 되는데 샐러리 장아찌 했던 데다가 깻잎 넣고 이러면은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그렇게는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그 샐러리 장아찌가 여러분들 맛있게 만들어지면은 그냥 반찬으로도 퍼먹어지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응용하셔도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맛있는 거 저희들의 그거 몸을 살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요즘 가을에 장어 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신장을 좋게 하는 거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